녹화 시작을 안 눌렀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녹화를 안 해서 유튜브에서는 인사 안 하고 막 지나가고 있겠네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좌우간전이 안돼 있는데 그러네요. 웹캠만 안돼 있죠. 네, 한번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을 깔았더니 좀 세팅이 좀 변한 게 있네요. 뭐 한번 이대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홀 마그네틱 센서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거 말고 센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네요. 지금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리드 스위치라는 걸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일단 마그네틱 홀 센서가 빨리 잘 끝나면 제가 리드 요 스위치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세히 보면 안에 이렇게 쇠막대기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석을 가까이 가면 요게 붙는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거의 뭐 비슷하진 않지만 요건 이제 일종의 릴레이, 요 마그네틱 스위치의 일종의 릴레이, 기계 접점이나 마찬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고 요거는 기계 접점, 자기를 기계 접점을 통해서 신호를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치우고 사실 제가 요즘에 하는 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실제로 막 사용해보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조금 많이 지체될 수도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연스럽지 못한 진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 근데 센서에 딱히 이름이 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요걸로 한번 생긴 건 요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써 있긴 한데 이게 홀 센서라는 건데요. 이론을 안 했구나. 이론을 안 했는데요. 한번 언제나처럼 아두이노 홀 센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아마 증폭기가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타입이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요런 타입인데 디지털 아웃풋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쓰는 게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보면 US1881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 거는 저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아날로그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일단 ADC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긴 거죠. 한번 봐볼게요. 알리익스프레스인데 화면이 안 뜨네요. 화면이 안 떠서 지금 노래는 무한으로 나오네요. 잠깐 끄고 한번 공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강좌에. 요건데 지금 화면이 빨리빨리 안 뜨네요. 지금 제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강좌하는데 또 유선 연결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자세한 건안 나오네요. 제가 이홀 센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세한 자료가
있네요. 사실 저 찾아보진 않아서. 아,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네요. 여기 그 되게 코코팝이라고 코코아 팹이죠, 팹. 코코아 팹이 되게 아두이노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도 중국 고급까지 있네요. 고급 한번 놀러 가야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서 콜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는 소자입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뭔 소리냐면 주변의 어떤 자기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 전압값이 변하는 건데, 저희가 이전에 했었죠, 비슷한 거를. 조도 센서, CDS 센서라고 그러는데,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하는 걸 아두이노의 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C라고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의 A0번부터 A5번까지 있네요. A5번까지. 요게 이제 ADC 포트잖아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CDS를 이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똑같이 ADC 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이펙트. 홀 센서는 홀 이펙트라는 걸 이용한다고 하네요. 요게 이제, 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류의 방향과 수직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때 전류가 흐르는 도체 내에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전위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희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 패러데이의 왼손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게 힘의 방향,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게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게 자기 방향 맞을 거예요. 패러데이 왼손, 뭐 인터넷 자료 패러데이 왼손 법칙이라고 찾으면 나오니까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자석 쓰인 모터라던가, 모터가 이제 전류를 넣으면 회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류 방향에 따라서 힘을 위로 받기 때문에 이게 회전을 하는 뭐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사실 자기가 형성되는 거는 지금 여기 써 있는 요 내용보다는 어떤 게 맞으려나? 전자기 법칙이 좀더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패러데이의 방금 이제 왼손 법칙이랑 비슷한 설명인데, 요게 좀더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자기 선속의 변화가 기전력을 발생시킨다는 법칙. 이게 뭐냐면 어떤 선로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기에 자기가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패러데이 형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는데, 여기 또 공학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또 전자기 법칙 하면 이 맥스웰 방정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가지 식을 통해서, 네 가지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를 다 해석하는 건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희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까지만 알고, 선로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가 형성된다.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도록 할게요.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사실 기본적인 건다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홀 자기 센서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이 검출되면 LED 켜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 어? 또 똑같은 센서네요. 똑같은 센서고, 디지털 핀에 연결을 한 거는 LED 때문이군요. ADC 핀은 어디다 연결했지? 다 디지털 핀에다 연결한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오렌지 보드, 그래드 보드, 홀 자기 센서. 하드웨어 연결이 나오네요. V아웃을 어디다 연결한 거지? 디지털 3번 핀에 연결했네요. ADC가 아닌가? 전압값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홀 자기 센서의 경우 자기장이 검출되지 않을 때가 하이, 자기장이 검출될 경우 로우 상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검출되는 로우일 경우 LED를 켜고 그러지 않을까 LED 끕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일단은 한번 ADC를 이용해서 수치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리드 센서니까 잠깐 치워놓고 요게 이제 마그네틱 센서죠. 지금까지 했던 센서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쪽 왼쪽 이쪽이죠. 이쪽 왼쪽 끝이 마이너스, 가운데가 아마 그라운드겠죠. 아, 가운데가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S라고 적혀 있거든요. 시그널 핀인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말고 한번 ADC A0 번에다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썼던 거 5V 그라운드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5V, 그다음에 검은색은 그라운드. 지금 저는 전원을 넣고 하고 있는데 뭐 가능하면 이거 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 연결하면 센서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저는 이제 빼고 싶은데 지난번에 한번 이거 나중에 꽂았다가 카메라가 방송 중단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제 시그널을 ADC에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가 자석을 준비를 못했네요. 지금 자석이 제가 그래도 집에 있는 게 있거든요. 저 옛날에 사둔 것 같은데. 많이도 사뒀네요. 지금 요거거든요. 자석인데. 보이시나요? 이런 식이구나. 그냥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신기하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신기하네요. 이 홀센서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사실 저는 모터에 홀센서를 먼저 접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센서만 따로 접한 건 아니고, 모터에서 이제 홀센서를 이용해서 모터에 이제 회전, 모터의 회전 축이 있잖아요. 그 주위에 홀센서를 두세 개를 놔두고, 모터 회전 축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 모터가 회전될 때이 자석이 이제 또 회전을 하면서 홀센서를 거쳤다, 안 거쳤다, 거쳤다, 안 거쳤다 하는 게 펄스로 나와요. 그 펄스를 이용해서 모터의 어떤 회전 속도랑 위치를 알수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홀센서가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따로 센서만 다뤄본 적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잘 되네요. 신기하네요. 일단은 뭐 진짜 별거 없는데 한번 그거 아두이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코딩 실수를 하도 오랜만에 코딩을 했더니 요즘엔 너무 놀았죠. 한번 지금 디지털 리드 시리얼인데 그대로 이용해 볼게요. 디지털 리드 시리얼이 아니죠. 예제를 해서 아날로그 인 아웃 시리얼 저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날려버리고. 요거를, 아이고. 이것저것. 게임은 0번, 아날로그 0번에다 연결했고, 아날로그 아웃풋 핀이 있는데,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센서 밸류, 아웃풋 밸류. 필요 없을 것 같고, 시리얼 9600 속도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리드 센서 밸류죠.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읽을 거고, A0 핀이죠. 그다음에 맵 함수는 저희는 따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출력이 없기 때문에 따로 안 쓰고, 만약 뭐 지금 여기는 0에서부터 1023이라는 ADC 값을 0에서 255로 이제 비례적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요맵 함수를 이용해서.
뭐 PWM이라던가 뭐 이렇게 아웃풋을 좀 이용을 해서 비례해서 뭔가를 동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날로그 라이트. 이게 이제 방금 그 비례해서 출력을 해준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는 안 쓰니까 삭제. 센서 값은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다음에 이거 아래는 삭제. 프린트랑 프린트 L에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프린트는 시리얼에서 그냥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해서 출력하면 연속으로 같은 줄에다가 출력이 돼요. 저 LN을 요 LN 프린트 LN이라고 저렇게 넣게 되면 프린트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캐리지 리턴이랑 어쨌든 슬러시 R이랑 슬러시 N이 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행하고 맨 앞으로 이제 줄을 당겨주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뭐 일단 줄 바꿈이라는 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2ms마다 하는 건 너무 빠르니까 한 200ms마다 한번 센서 값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각에는 자석이 가까이 됐을 때 로우고 멀리 떨어졌을 때 하이니까 1023으로 계속 나오다가 자석을 가까이 대면 0이 출력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네요. 아두이노 우노의 컴포트 3번 업로드. 이번 주말에 굉장히 사실 황사가 되게 심했잖아요. 심심하니까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황사가 심했으니까. 황사가 되게 심했는데, 뭐, 황사 수치를 제가 이제 가끔씩 계속 확인해 봤는데, 수치가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치들이, 뭐, 막, 150, 200 넘어가고, 막. 근데 그 중국을 봤더니 800대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800대인데, 황사랑. 800대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에 막, 저 어릴 때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황사 뭐 이렇게 뭐 어디 뭐야 화성 같은 데 가면 막 마스크 쓰고 막 모래바람 막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중국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업로드는 다 됐네요. 아두이노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상대로 24가 꾸준히 나오진 않네요. 한번 자석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신호가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 건가 보네. 자석을 반대편은 동작을 안 하네요. 한쪽 면만 동작하는구나.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참잘안 보이고. 징. 신호가 조금 변하는 건지 아닌지. 멀리서 한번 수직으로 다가가 봐야겠네요. 1023. 거리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하는 건가? 그건 아닌가 보네요. 가까이 갈수록 그렇게 큰 수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근데 뭐 레벨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랑은 사실 큰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하네요. 완전히 떼도 뭐 저런 식으로 보면 약 그냥 실험 불안정인가 봐요. 어쨌든 자석을 가져가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ADC 값은 10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석을 가까이 대면 신호가 이제 로우 신호가 나가는 거고 자석을 떨구면 하이 신호가 출력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간단하네요. 심지어 이 센서의 모듈에 LED가 달려 있어서 자석을 인식하냐 못하냐 뭐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간단하네요. 뭐 어려운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읽은 거니까
뭐 금방 끝났네요. 뭐 오늘 강좌는 뭐 순식간에 지금 벌써 끝났는데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번외로 같은 종류의 센서인데 이건 이제 기계 접점. 사실 얘를 이제 어떤 그 마그네틱의 트랜지스터 뭐 이런 식 전자적으로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거죠. 라고 치면 지지난 시간이죠. 릴레이 저희 했었잖아요. 기계 접점. 아마 얘가 이제 그 리드 스위치인데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기 아마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쇠막대기가 두 개가 있어요. 자석을 가까이 가면 이렇게 붙겠죠. 그다음에 떨구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걸 이용한 약간 기계적인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전자적인 요홀 센서가 훨씬 더 어떤 자석을 인식하거나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 네오듐 자석이거든요. 자석 종류 중에 좀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켜지는 거 보면 어? 이거 N극, S극이 있나? 그러면 아까 반대로 어? 침 나오네. 아까 제가 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게 아니네요. N극, S극을 측정하는 게 다른 반대편이었어요. 일단은 이게 N극인지 S극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엔 들어오잖아요. 요 같은 거를 반대편으로 대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극이 다른 거죠. 극이 다른 걸로 하면 여기가 들어와요. 보이시죠? 이게 양면이네요. 양면인데 대신 이제 각각 극을 다르게 감지하는 지금 여기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대신에 극을 다르게 하면 들어온다는 거. 신기하네요. 뭐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뻔했네. 이게 극이 달라야 되네요. 극이 달라야지만 인식이 된다는 거. 중요하네요. 중요한 거 하나 알아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다뤄보진 않아서 모르던 사실인데, 극이 달라야 된다는 거. 아마, 이제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홀 센서는 알았다고 보고 빼버릴게요. 그다음에 요 리드 스위치가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시그널 가운데가 플러스겠죠? 지금 표시가 마이너스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플러스인가 그냥?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알겠죠. 가운데는 항상 플러스였으니까 가운데다 플러스 연결하고, 그다음에 S는 시그널이 맞겠죠. S에다 연결하고. 그냥 느낌에는 이거 그냥 기계적인 이렇게 스위치라서 가운데 플러스면 붙었을 때 신호선으로 플러스가 나가고 떨어지면 안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혹시 모르니까 맨 끝에 그라운드도 한번 마이너스 표시는 없지만 다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자석을 갖다 대볼까요? 아, 이건 LED가 없구나. 이거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업로드를 해서. 업로딩 완료. 업로딩 완료됐죠? 지금 예상대로 플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접촉이 되면. 변하지 않네요. 플러스가 아닌가 보네요. 가운데를 그라운드 연결하면, 그렇지. 모르겠다. 이거 참.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전혀 상관이 없네요. 가운데가 신호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허허, 이거 참.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방금 보이시죠? 지금 S의 시그널 신호에는 ADC 핀을 연결하고, 가운데 그라운드, 맨 끝에는 플러스를 연결했어요. 일단 이렇게 되니까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방향성이 좀 있네요. 아까 대선, 됐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떼면 0이 출력. 아, 그러면은 가운데가 평소고 맨 오른쪽 끝이 붙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마그네틱 센서를 가까이 대면 0으로 떨어지겠죠? 이야, 역시 예상대로 잘 되네요. 근데 이거는 자석이 막 들러붙어요. 이게 아무래도 내부에 쇠로 돼 있어서 그런지 들러붙네요. 그리고 홀 센서보다 되게 반응이 뭐랄까, 별로 이렇게 막 민감, 이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의 붙여야지 반응이 오네요. 이게 방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 이쪽으로 하면 인식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보이시죠? 0으로 떨어지는 게 자석이랑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떨구면, 가까이 가면 0. 여기가 제일 잘 되네요. 아, 요 끝으로 인식되게 해놨구나. 이게 방향성이 좀 있네요, 얘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방향이 있긴 있어요. 방향이 있긴 있는데, 확실히 자석으로도 방향이 좀 타네요, 방향성을. 그리고 좀 뭐랄까 민감도가 좀 떨어지네요. 홀센서가 확실히 이게 확실히 좋긴 좋네요. 이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민감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싸구려 어플리케이션에 싸구려가 아니라 저렴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N극, S극은 얘는 따로 이렇게 구별을 못하고, 가까이 갔을 때만, 거의 붙여야 되네요. 가까이 갔을 때만, 신호가 바뀐다는 거. 근데 기계 접점의 장점이 있겠죠? 지난번 릴레이처럼 어떤 전압이라던가, 뭐, 전류에 좀더 강한,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단점은 뭐, 노이즈라던가, 뭐, 기계 접점이라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겠죠. 그런 단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방 끝났네요. 리드 스위치. 이거는 이제 홀 센서인데, 홀 센서를 다시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신호선. 얘는 극성이 다르죠. N극, S극 검출하는 게 달라요. 검출이 안 되는 건 망가진 게 아니라 극성이 달라서 그런 거죠. 얘가 훨씬 더 좋네요. LED가 여기 나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지금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창만 봐도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감이 오잖아요. 이거는 리드 스위치는 잘 감이 좀 별로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이게 훨씬 저렴하겠죠. 생각에는 그래요. 요거. 그리고 얘는 심지어 그 N극, S극도 따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네요. 뭐, 그리고 민감한 것도 훨씬 민감해 보입니다. 네. 오늘 강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찍 끝났는데, 혹시 뭐 원하시는 센서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시면은 제가 다음 강좌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강좌 때는 요거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미리 뜯을게요. 원래는 강좌 시작 전에는 안 뜯는데 잘 안 보이니까. 짜잔. 이게 뭐냐면 컬러 센서예요. 컬러 센서인데 이게 이제 색깔을 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포트는 8개나 되네요. 연결할 포트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조사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한번은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저희 제 강좌 중에 그 RGB LED 한번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컬러를 이렇게 검출을 하면 그 RGB LED로 그 검출된 컬러의 색을 그대로 표시하는 약간 응용이죠. 센서 응용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요 컬러를 검출해서 그 컬러의 색깔을 그 RGB LED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했던 마그네틱 센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뭐 다들 잘 하셨다고 보고요. 오늘 뭐 G러브님 글러브인가요? G러브인가요? 네, G러브님 새로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오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좌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컬러 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글러브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음악을 바꿔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아유, 유튜브 보고 계신 분이셨군요. 글러브님도 뭐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요 컬러 센서 이용해서 RGB LED로 검출한 컬러를 표시하는 거를 다음 주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